안녕하세요, 롱태 선생님입니다. 배열 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배우실 내용은 이제 배열의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예요. 배열에서의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는 무엇이냐? 바로 mdterm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좀 애워 두셔야 돼요. mdterm 그러면 배열의 행렬식을 구하는 함수 mdterm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mdterm 그 다음에 배열이 오면 된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정방열 그 배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수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냥 말장난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거다 이 정도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그런 배열을 정방열 정방형 배열이라고 불러요. 수학에서는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그죠? 우리 열은 콤마로 구분하고 그 다음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4, 5, 6, 7, 8, 1 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3행, 3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 2, 3 여기요 1행, 4, 5, 6 2행, 그 다음에 7, 8, 1 3행 그죠? 그러면서 콤마 1, 콤마 2, 콤마 3이니까 이게 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1에 대한 3행, 3열에 대한 행렬 식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mdterm 됐나요? 그럼 mdterm 여기요. 지금 1, 2, 3, 4, 5, 6, 7, 8, 1이 들어가 있는 b의 2에서부터 b의 4까지 됐나요? 이렇게만 수식을 주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mdterm입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에서 이 행렬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2차원인 경우, 3차원인 경우. 이거요? 우리는 알 바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 안 하려고 함수를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mdterm 값을 구하라. 이거 가지고 구하는 문제는 엑셀 문제가 아니고 수학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거 출제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mdterm 행렬식 구하는 거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 민버스. 얘는 역행렬이요. 그래서 배열에 저장된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준 함수가 바로 민버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은 여기요. 예를 들어서 A1에서 B의 2, A1에서 B의 2 이 부분이죠. 여기를 갖다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A1 셀에 수식을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는 민버스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라. 그러면 역행렬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행렬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나 공부하는 거지 엑셀에서는 알바입니다. 왜? 이거를 사용 안 하고 쉽게 하려고 함수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mmult 가겠습니다. 자, 얘는요 배열의 곱이요. 배열 행렬의 곱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mmult. 그래서 m는 mmult 배열 1 배열 2 이렇게 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A1에서 B에 2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A1 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아울러도 배열의 곱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무슨 말씀 드릴지 알죠?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왜요? 이거 안 하려고 함수 배우는 거거든요. mmult 됐죠? 어떤 함수가 어떤 기능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결과를 물어볼 수 없습니다. 자, 퍼센타일, 퍼센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범위에서 몇 번째 해당되는 백분위수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퍼센타일 배열에서 k번째다라는 거죠. 이 k는 0에서 1까지의 백분위수다. 그래서 는 퍼센타일 배열쭉 주고 뒤에다 0.9 그러니까 0.9번째 해당되는 백분위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퍼센타일. 그래서 범위에서 k번째 백분위수 값을 구해주는 함수 퍼센타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함수는 재밌어요.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 자, 프리퀀시라는 게 횟수라는 뜻이 있어요. 횟수. 그러니까 발생 빈도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됐죠?
그래서 프리퀀시 배열이 오고 구간 배열이 와요. 이거 구간 배열이 매우 중요한데 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아셔야 될 게 이 구간 배열, 구간 배열이라고 계속 되어 있죠. 이 구간 배열이 여기 보면 지금 59, 69, 79, 89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좀 밑으로 내려갈까요? 자, 여기죠. 지금 이 A는 뭐냐면 고객명 누적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누적 포인트 점수가 59 이하는 몇 명이고 60에서 69는 몇 명, 70에서 79 몇 명, 80에서 89 몇 명, 90 이상 몇 명. 이 인원 분포를 구할 때 쓰는 함수 뭐요? 프리퀀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얘를 구할 때 이 구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59 이하 59, 60에서 69, 69, 70에서 79는 79, 80에서 89는 89, 이렇게요. 그 다음 이 구간이죠? 얘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하나가 더 많아요. 그겁니다. 반환된 배열의 요소 개수가 구간 배열, 여기가 구간 배열이에요. 구간 배열의 요소보다 하나 더 많다. 요거 말장량 같은 거 조심하시고, 아울러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는 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F2에서 F6, F2에서 F 여기죠. 여기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F2셀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는 프리퀀시 B8에서 B9 여기죠. B8에서 B9 한칸 그 콤마, 그 다음에 D2 콜론 DAO. 이게 뭐예요? DA2에서 DAO가 바로 이 구간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얘는 직접 한번 좀 엑셀에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59 이하가 몇 명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0에서 69가 몇 명이냐, 70에 79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프리퀀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는 프리퀀시 B8에서 B9는 여기 누적 포인트, 그 다음에 콤마 D2에서 DO 어디에요? 구간. 이 구간을 준다는 거 프리퀀시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 예제에서는 요 D 부분을 숨겨버리죠. 이런 식으로 해야 원활한 예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이 구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해당되는 분포에서의 개수를 구할 때, 횟수를 구할 때는 요 예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프리퀀시 함수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썸 프로덕트 뭐 바로 가죠. 이 썸 프로덕트라는 거는 또 왜 중요하냐면, 썸 합해줘라, 프로덕트 곱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요. 그럼 여기다 만약에 수량하고 단가를 곱한 금액이 있다면 이걸 다 합치면 얘랑 같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이 생략하고 한꺼번에 가겠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예제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얘하고 얘를 곱해줘요. 수량 곱하기 단가.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금액이라고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 더하면은요, 그죠? 똑같죠. 이 작업을 생략하는 거예요. 뭐가? 썸 프로덕트가요. 됐나요? 네. 그래서 뭐 배열 수식이라 해서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안 눌러도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썸 프로덕트까지 작업이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뭐냐면, 조심하실 건 뭐냐면 배열 함수 같은 경우 배열의 행렬식 구한다, MD 텀 됐죠? 역행렬 민버스 곱하기는요, 행렬의 곱은 M멀트,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 결과까지 수학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프리퀀시라든가 썸 프로덕트 같은 함수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자주 이용되니까 그런 함수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함수 마지막으로 끝이 났네요. 그죠? 우리 2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진작에 이제 함수가 끝났지만 1급 대비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또 왔습니다. 배열 함수까지. 근데 대부분 이제 1급하고 2급을 동시에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1급 강의 여기까지 이제 오셨던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2급이야 D함수에서 끝났지만 1급은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재무함수, 정보함수, 또 배열수식, 또 배열함수 아주 뭐 또 길게 길게 더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이제부터 이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좀 덜 가지셔도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함수는 뭐 왕도가 없습니다. 강의 자주 들으시고, 그죠?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백문이 불여 일견, 직접 해봐서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우리 엑셀 배우는 목적, 커말 자격증 따는 이유, 이 함수를 잘 이용해서, 그죠? 실무에 잘 활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4챕터 시간,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